자, 반갑습니다. 자, 요가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서서 가볍게 움직여서 시작하시고요. 누워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두손단단하게 내리시고요. 자, 발가락 10개를 잘 벌려서요. 엄지 발가락 두 개도 나란히 모으시고요. 뒤꿈치도 딱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관략근에 힘을 꽉 주시면서 허리를 곧게 펴시면서 자, 가슴을 충분히 펼쳐낼 거예요. 자, 엉덩이를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힘을 단단하게 주고 이 앞에 있는 고관절을 훅 펼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다시 덩이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세 개만 버텨 보세요. 하나 둘셋 다시 풀어 주시고요. 한번더 엉덩이 힘을 단단하게 주고 하나 둘셋 다시 풀었습니다. 자, 이제 어깨를 들썩들썩 움직이신 다음에요. 자, 두 다리는 엉덩이, 저기, 골반 넓이, 엉덩이 넓이에서 골반 넓이 정도로 살짝만 벌릴 거예요. 자, 그대로 기지개 펼 거예요. 마시면서 두손 손바닥을 재개로 보여주시면서요. 가슴을 쭉 펴낸다고 생각할게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그대로요. 손바닥은 정면으로 모지 않았고요. 그대로 정면. 자, 내쉬면서 다시 떨어져요. 한번 더요. 마시면서 기지개를 쭉 펴고, 고개 넘기지 마시고 정면 보시면서 기지개를 쭉 펴요. 다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 어깨를 다시 한번 들썩들썩, 어깨 항상 힘이 들어가시면요. 하고 나면 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허리를 쭉 폈습니다. 마시면서 오른손을 귀 옆으로 쭉 뻗어서 내쉬면서 천천히 옆으로 가볍게 열어줄 거예요. 자, 마시면서 다시 세우시고, 편안하게 내려와요. 반대쪽도 갈 겁니다. 마시면서 다시 왼손을 들고, 내쉬면서 옆으로 지그시 내려 밑에 손에 힘을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힘은 풀고, 편안하게 떨어져요. 마시면서 다시 세워서 내려옵니다. 한번 더요. 마시면서 오른손을 들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밀어냈죠. 자,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내 왼쪽 발가락 밖에 있는 매트 바닥을 쳐다봐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고개 정면 손을 들어서 아래로 내립니다. 자, 시선만 조금 바뀌어도 당겨지는 느낌이 훨씬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마시면서 다시 왼손을 들고요. 자, 옆구리를 정면 보면서 그대로 늘릴 때는 옆에가 조금 당겨진다는 느낌만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조금, 조금, 조금. 자, 고개만 밑으로 툭 떨어뜨렸는데, 조금 더 아래쪽까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다시 고개 정면 손끝 편안하게 떨어뜨립니다. 자, 두 손을 가볍게 어깨다 돌리시고요. 자, 오늘은 팔꿈치를 한 개씩 뒤로 돌려 볼게요. 오른쪽을 뒤로. 왼쪽을 뒤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잘했어요. 뒤에서 앞으로도 돌아올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돌리실 때보다 어깨 관절이 훨씬 더 많이 크게 편안하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요. 뒤에서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됐습니다. 다시 천천히 손을 편안하게 풀고 자 이제 상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정구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대로 어깨는 충분히 편안한 상태, 발바닥은 잘 눌러주시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자 마시면서 두 손을 천정으로 기지개를 쭉 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아래로 툭. 자 나는 너무 힘들어 하시면 무릎을 잡고 계셔도 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손을 바닥까지 내리실. 수 수 있는 만큼 내리고 머리를 툭 떨어뜨렸어요. 자 마시면서 다시 스르 그대로 척추를 편안한 상태로 올라오세요.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너무 강하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다시 두 손을 천정으로 쭉 펼치고. 내쉬며 두 손을 길게 뻗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나는 힘들어 하면은 거기서 멈추시고 여유가 돼 하시면은 손을 바닥에 짚고 이것도 괜찮아 하시면은 손바닥을 짚어서 아래로 툭 떨어지세요. 자, 나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들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의 분은 좀더 아래로 툭 떨어뜨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시면서 스르륵 돌아오셔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마지막 한번더갈 거예요. 자, 지금은 다리가 조금 좁힌 상태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있다가 좀더 넓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시면서 두손 들어서, 자, 기지개를 쭉 펴듯이 멀리. 자, 지금은 상체를 충분히 열고 있는 거예요. 내쉬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셔서 툭 떨어뜨리시면서 후,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다시 스르우 올라왔어요. 자, 허리 굴곡을 조금 부드럽게 했고요. 가슴을 충분히 열었어요. 이제는 앞패 면적을 가슴뿐만 아니라 다리 쪽에까지도 다 펼칠 거예요. 자, 다시 마시면서요. 손은 기지개를 펴시면서 쭉 펼칠 거고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한 걸음을 쭉 보내면서 기지개를 펴고 뒤꿈치를 꾹 눌러요. 자, 그러면 은 가슴은 다 펴졌고요. 앞에는 또쭉 당겨요.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자, 마시면서 반대쪽 다리가 뒤로 갈 거예요. 마시면서 다리를 뒤로, 기지개를 쭉 펼쳐서 더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밀어요. 자, 다시 천천히 들어오셔서, 자, 다리 하나만 더 나갔는데도 조금 더쫙 펼쳐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다시 반대쪽 다리 뒤쪽으로 쭉 밀어서 널리 멀리 펼치세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오서 제자리 한번더 반대쪽이에요 마시면서 다시 뒤쪽으로 자 뒤꿈치를 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자극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어, 흔들려요 하시면은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기지개를 쭉 피고 내는 발은 앞으로 쭉 밀어내고 가슴은 넓게 펼쳤어요. 자,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제자리로 편안하게. 자, 허리 뒤쪽 살짝 뻐근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자,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천천히 돌리세요. 자, 이제 반대쪽도 또 돌아갈 거예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서 천천히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두 손은 무릎을 편안하게 잡으시고요. 무릎을 가볍게 접고 펴고를 부드럽게 만들어 봅시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무릎을 바깥으로 부드럽게 한번 살짝 돌려 보시고요. 자 다시 안쪽으로도 부드럽게 한번 돌려볼 겁니다. 자 다시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는 두 다리가 우리가 아까 어깨 넓이만큼이었거든요.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에 두 배만큼 벌린 거예요. 자, 많이 벌어져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좁게 벌리시면 못 내려가시니까 조금 많이 벌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한 발은 앞에 있고 한 발은 뒤에 있고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잘 보시고 엄지 발가락 위치가 똑같아요 할 만큼 잘 놓으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한번더 기지개를 쭉 펴서 허리를 더쭉 펼쳐보세요. 마시면서 다시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이번에는 손을 뒤로 회전을 시켜서 내려요.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더 마시면서 기지개를 쭉 펴시면서 가슴은 더 뒤로, 고개를 너무 뒤로 넘기시면 불편해요. 오히려 앞으로 당기시면서 어깨는 더 펼치고 내려오세요. 시원하시죠?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시면서 쭉 펼쳐서 더 멀리멀리. 멀리. 손에 너무 힘 주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가슴은 기지개를 펴서 내려온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숨을 편히 마시면서 손을 허리에 살짝 붙였어요. 자, 다시 한번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시면서 앞으로 멀리. 자 엉덩이만 뒤로 밀고 있어요. 등이 이렇게 말려지시면 안 되고요. 등을 펴고 저는 앞을 쳐다보고 있네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세요. 자 뒤에서 볼게요. 등이 이렇게 굽어져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오리공 둥이처럼 꼬리를 뒤에서 누가 막 잡아당기는데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시면은 여기가 편편하게 펴져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서 등이 굽어지기 시작하면은 더안 내려가시면은 돼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한 번만 더요. 숨을 마시고 엉덩이 힘 단단하게 주고 꼬리를 뒤로 뒤로 밀고 앞으로 쳐다보세요. 자,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갈 거예요. 자, 숨을 편히 마시고요. 내쉬면서 등을 쭉 펴서 내려가시면서 한손한 한 손을 풀어서 바닥에 손을 내릴 겁니다. 자, 손이 바닥에 짚어지지 않으시면 손끝으로 바닥을 미셔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자, 마시면서 바닥을 밀면서 등을 피고 멀리 앞을 쳐다보시면서 엉덩이는 뒤로 계속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엉덩이 뒤쪽에서부터 허벅지를 타고 근육이 쫙 당겨지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다시 편안하게 힘을 풀었다가 한 번만 더 밀어냅시다. 마시면서 밀고 밀고 허리를 쭉 펴고 꼬리뼈 뒤로 더 멀리 밀어내고 있어요. 자, 다시 힘을 편안하게 푸신다. 마십니다. 한손한손 한손 허리를 받치고요. 다시 끌어올려요.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힘든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루아침에 쑥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옆으로 측골까지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내려가서 손을 바꿀 거거든요. 자, 숨을 마시고요. 등을 멀리 펴서 내려가시는 것까지 아까 옆에서 보셨죠? 똑같아요. 손을 바닥에 짚어서. 자, 나는 조금 손이에 대기가 불편해요. 하시는. 조금 앞에 짚으시면 조금 나아실 거예요. 자, 그대로 숨을 편히 마시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만 왼쪽으로 쭉 밀어요. 그러면은요, 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또 엄청 많이 당기거든요. 쭉쭉쭉쭉.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또쭉 밀어보세요. 자, 그러면 또 왼쪽 엉덩이 안쪽이 허벅지 안쪽이 엄청 당겨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다시 천천히 한번더 내쉬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지그시 밀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다시 제자리요. 반대쪽 한번더쭉 밀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 안쪽이 많이 굳어서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밀어도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그시 밀어요. 자,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내 오른손은 바닥에 살짝 잘 짚어 놓을 겁니다. 마시면서 왼손을 천정으로 높이 들어서요. 손만 드시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자, 손으로 바닥을 밀고 고개를 들어서 위에 손을 보시면서 천정에 손을 보시고요. 아, 나 너무 어지러워 하시면은 그냥 옆을 쳐다보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한번더 반대쪽이요. 손이 바닥에 다 짚어지지 않으시면 손끝으로 바닥을 미셔도 괜찮으니까요. 자, 이 미는 힘을 써서 허리를 펼 거예요. 마시고 다시 반대 손을 들어서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후. 자, 다시 한번 한손한손 한손 허리를 잡고 다시 그대로 발바닥에 힘을 잘 주셔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호흡 편히. 자, 다시 이번에는 역 자세로 또 들어가요. 한번더 숨을 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등을 쭉 펼치시면서 한번더 가볍게 내려가 손은 바닥에 짚었습니다. 후. 자, 한번 더요. 마십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요. 왼손을 충분히 들어 올리시고 이번에는 역 뒤쪽까지 넘어가실 수 있다 생각될 만큼 넘겨요. 아까는 천정까지 갔고요. 지금은 좀더 회전이 들어가요. 다시 마시며 제자리로 돌려서 편안하게 떨어뜨리시고 한번더 마십니다. 바닥에 손을 밀어서 오른손을 들고 다시 옆으로 지그시 펼쳐서 멀리. 다시 천천히 돌아오신 다음 내쉬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시 한번더한손한손 한손 허리를 받치고요. 다시 그대로 올라오세요. 많이 힘드시죠? 자, 어깨 편안하게. 자, 이제는 삼각자세를 갈 거고요. 역삼각자세까지 갈 거예요. 서서 하는 동작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요. 오른쪽 발가락만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몸이 따라가지 않도록요. 정면 바라보실 거예요. 자, 그대로 마시면서 두 손을 양옆으로. 자, 다시 내 오른손은요. 편안하게 바닥에 내리시고. 왼손은 기 옆으로 충분히 펼쳐서요. 손은 천정으로 갈 거고요. 쏟아지지 말고 천정. 내쉬면서 내 오른쪽 손은 다리를 타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자, 다 내려가신 다음에 손바닥은 정면이고요. 더못 내려가시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위에 손을 쳐다봐요. 숨 마시고, 자, 삼각 자세거든요. 이 골반 주변에 뭉쳐있는 혈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발바닥에 힘을 잘 주고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손을 허리에 받치신 다음에요. 두 번째, 지그시. 접혀서 오른쪽 무릎을 접혀서 접혀서 가볍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요. 살짝 접어서 기다릴 거예요. 그럼 내 다리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휴 힘들다 다시 접힌 다리 살짝 풀어서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옆으로 가볍게 돌려놓으신 다음에 숨 마시면서 두 손을 양옆으로 자 이번에는 왼손을 편안하게 떨어뜨렸고요 오른손을 귀옆으로 손이 들어올리시고 자 옆으로 가볍게 기울일 거예요.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힘줘서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자 손바닥은 정면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보시면서 하나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둘셋넷 다섯,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두손 그대로 풀고, 한번더 손을 허리에 살짝 받쳐요. 자,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왼쪽 무릎을 접으실 때 발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발바닥에 힘을 잘 주셔서 무릎을 바깥으로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접을 수 있는 만큼만 접으세요. 하나. 몸이 이렇게 쏟아지는거 아니라 그랬어요. 몸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접혀지는 거죠. 그럼 허벅지에 힘을 조금 더 생기게 만들어 줄 건데 허벅지에 힘이 없으시다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낮춰지는 것을 권할 거예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다시 손 풀고 한번더 발끝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이제 금방 했던 삼각자세와 역삼각자세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거거든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오늘은 힘든 동작 한두 가지만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발가락 끝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자, 다시 숨을 마시며 두 손을 양옆으로 펼치고요. 우리 아까 했던 삼각자세. 이번에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을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도록 가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고요. 손으로 무릎을 꽉 누르시는 게 아니라 스르륵 타고 내려갈 거고요. 내 발목까지 가신다 생각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천정. 하나, 둘, 셋, 다시 마시면서 스르르 스르르 올라왔어요. 허,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역삼각 자세를 갈 거거든요. 자, 그대로요. 뒤에 발끝을 안으로 좀 감아 넣으셔야 돼요. 자 몸을 천천히 돌려서 옆을 볼 거거든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요 무릎을 가볍게 잡으시고 자 왼손은 허리 침에 받칠 겁니다 자 그대로 뒤를 쳐다보시면서 역삼각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밑에 숙이고 드는 거라서 이렇게 너무 힘드신 동작은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무릎을 살짝 잡고 뒤에 누가 있나 쳐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제자리로 쑥 돌아오시면서 정면입니다. 자, 다시 손을 내립니다. 그렇죠. 자, 뒤로 돌아보는 거는요, 살짝만 돌리셔도 중심이 막 흐트러져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서 중심 잡는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대쪽 갈 거예요.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살짝 돌렸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앞이에요. 자, 엉덩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정면 보시고, 마시는 숨두 손을 양옆으로 충분히 펼쳤어요. 자, 내쉬면서 다시 왼손 바닥으로, 자, 오른손을 천장을 향해서, 아우, 나 힘들어. 여기까지 맞게 안돼 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고개를 들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 보시면 돼요. 어, 나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하시면 조금 더 내려가시면 되고, 자, 다시 고개도 돌리실 수 있으면 돌리시고, 안 되시면은 앞을 보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자, 나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힘들어 하시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자, 역삼각 들어갈 거예요. 자, 뒤에 다리를 조금 안으로 감아 넣으라 그랬죠. 몸을 살짝 돌려서. 자, 다시 내 반대손으로 무릎을 잡고, 자, 펴진 내 왼손은 허리를 받치고, 자, 뒤에 누가 있나 가볍게 쳐다봅시다. 하나, 둘, 허리 펴고 쳐다볼게요. 셋 다시 천천히 돌아오신 다음 다시 손을 풀어서 제자리로 들어와요. 자 발끝은 정면으로요. 다시 손을 편안하게 내립니다. 자 어깨의 긴장을 풀고 자 다시 손은 허리로 한번더 갔고요. 자 이번에는 손을 허리에 받친 상태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내려가시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풀어서 바닥에 손을 짚으셔야 돼요. 아까 했던 동작을 넓혀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려가는 거 했었죠. 자 넓혀서 할 거예요.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시 등을 쭉 펼쳐서 내려가시고 불편하신 분은 손을 풀어서 바닥에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엉덩이 뒤쪽이 많이 당기도록요. 넷. 다섯 마시면서 자, 천천히 여유가 되시면 머리를 들어서 등을 평을 넣을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어. 얼굴쪽으로 열이 훅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자, 내려가셔서 너무 힘드시면 손 바닥 짚으라 그랬어요. 자, 짚는 방법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쭉 펼쳐서 내려가시면서 손은 바닥에 하나하나를 짚고 다시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떨어뜨리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허리를 편안하게 펴시고, 다시 손을 허리에 하나씩 받쳐서 올라올 거예요. 아우, 힘든 동작 오늘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자, 두 다리를 지그재그로 가볍게 당겨 모으신 다음에, 두 다리를 툴툴툴툴 털어줍니다. 자, 무릎도 부드럽게 조금 더 풀어주시고요. 잘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내 왼쪽 다리를 살짝 접고, 손으로도 한번 잡아서 살짝 풀어주세요. 아유,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울 거예요. 자, 천천히 등을 대고, 자, 서서 힘들었던 동작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누울 거예요. 자, 등은 들썩들썩 움직이시고요. 턱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턱은 살짝 당겨놓고, 자, 어깨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잘 누워주시면은요. 저절로 손바닥은 하늘을 가볍게 돌려서 보게 되고요. 발끝은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조금 열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모아집니다. 자, 숨을 한번더 편히 마시고, 다시 한번 길게 호흡을 뱉어보세요. 다시 마시고요. 다시 편안한 숨을 뱉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나란히 모아서 차려다시고 두 손바닥도 덮었고요. 엉덩이도 들썩들썩 해서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자, 숨을 마십니다. 뒤꿈치를 가볍게 꺾어서 뒤꿈치를 멀리 밀면서 두 손은 기지개를 펴서 손등이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더 길게 내 키를 1cm 더쭉더 더 늘리신 다음에 힘 풀어서 내쉬면서 다시 손으로 바닥을 스쳐서 돌아오듯이 내려오세요. 자, 한 번만 더요. 마시면서 두손 기지개를 쭉 펴고, 뒤꿈치를 더 밀어내시고요. 배꼽을 당겨서 허리 뒤쪽이 너무 휙 꺾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밀어내시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편안하게 떨어집니다. 후 잘하셨습니다. 어깨를 긴장을 풀고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무릎을 편안하게 세워서요 다시 두 손으로 무릎을 가시 끌어안을 거예요. 자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쭉 끌어옵니다. 자, 마치 허벅지가 내 아랫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때 어깨가 들려있거나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이 되지 않도록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턱도 당기시면서 아랫배를 가슴쪽으로 쭉 허벅지와 가까워지도록 당겼어요. 자,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내쉴 때쭉 끌어옵니다. 마십니다. 머리를 살짝 들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배에 힘을 주고요. 내 턱과 무릎이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밑에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쭉 펼쳐서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머리 내리신 다음에요. 자, 다시 왼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요. 무릎을 위에서 말고 바깥에서 잡으시면 돼요. 오른손은 어깨 옆에 편안하게 툭 떨어뜨리세요. 옆으로 끝없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내쉬면서 천천히 접힌 무릎을 그대로 옆으로 쓰러뜨려서 돌아가요. 어깨가 뜨지 않도록 어깨를 내리고 무릎은 바닥을 향해서 떨어뜨리시고요. 고개는 뒤쪽을 쳐다봐요.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접혀있는 다리를요 천정으로 쭉 펼쳤어요. 자, 다시 한번 내 무릎 잡았던 내왼 손은요 골반 앞을 딱 잡았어요. 자, 이제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졌다가 올라옵니다. 벌렸다가, 벌릴 때 이렇게 얘가 따라가지 않도록 잡으셔야 돼요. 다시 허벅지 안쪽에 힘을 끌어모으면서 올라가요. 자, 둘 열었다가 올라가요. 셋 열고 올려요. 넷 열고 올리고, 다섯 열고 올리고, 여섯 열고 올리고, 왼쪽 골반 움직이지 마세요. 여덟. 올리시고, 다시 천천히 뒤꿈치 밀어서 내려와요. 자, 엉덩이가 많이 삐뚤어져 계신다면 다시 들썩들썩 움직여서 항상 중앙에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접을 거예요. 다시 왼쪽 무릎을 접어서 두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요. 자, 뒤쪽이 너무 뜬다면 조금 접어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숨을 편히 마시고 발끝은 살짝만 꺾으시면 되고요. 내쉬면서 허벅지로 아랫배를 지그시 누르듯이 끌어옵니다. 다시 한번 힘 풀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 다시 쭉 끌어오세요. 다시 풀어 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당겨옵니다. 후. 마십니다. 엉덩이, 배꼽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머리를 들고, 무릎과 턱을 조금씩 가깝게 모으세요. 하나,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도록요. 둘, 셋. 다시 천천히 머리를 내렸어요. 자, 이번에는, 네, 반대손이죠. 오른손으로 접힌 무릎을 잡고, 왼손을 옆으로 놓으신 다음에, 내쉬면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거고요. 고개는 왼쪽 뒤로. 다리를 들고 계시거나 내리시거나 상관없으니까요. 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허리 뒤쪽에 긴장감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고 있어요. 고개는 뒤쪽을 바라보시고 어깨는 힘을 풀어서 툭 떨어뜨리시고요. 셋둘 하나,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무릎을 편안하게 세웠어요. 자, 이제 접힌 다리는 천정으로 쭉 뻗어서 올라갔고요. 내 왼손으로 골반이 앞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고, 오른손은 사선 옆으로 편안하게 펼쳤어요. 다리가 옆으로 나갈 겁니다. 내쉬면서 얘가 휙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얘는 잘 눌러주시고,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올라와요. 다시 둘, 올리고 셋 휴, 올리고 넷 휴, 올리고 다섯 휴, 올려요. 여섯 휴, 올리고 일곱 휴, 올리고 한 개만 더요. 여덟 멀리 폈다가 올라오신 다음에 다시 다리 편안하게 떨어뜨리세요. 자 다시 한번 두 다리를 툴툴 털어내신 다음에 엉덩이 들썩들썩 이번에는 두 다리를 동시에 끌어모을 거예요 자두 다리를 반을 잡으신 다음에 자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이신 다음에 두 무릎을 살짝 끌어안습니다 자 무릎 앞을 잡으시고요 다리 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뒤쪽 잡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허벅지와 아랫배를 조금 가깝게 붙이는 느낌으로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자숨 마시고요 내쉬는 숨. 꾹 눌러서 후. 엉덩이 뒤쪽을 길게 펼쳐내셔요. 다시 마시면서 긴장 풀고, 한번더 내쉴 때 다시 쉬. 어깨가 따라 올라가거나 턱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편안하게 잘 내려놓으세요. 다시 풀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볍게 당겨오시고, 허리 뒤쪽이 너무 붕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잘 주시고요. 마시면서 머리를 당겨 들어올리시면서 몸을 동그랗게 만들고 어깨에 힘은 빼내세요. 셋, 둘, 하나. 다시 머리를 편안하게 떨어뜨리신 다음에요. 자, 왼손을 어깨 옆에다 펼쳐놓고요. 내 오른손으로 무릎 두 개를 동시에 오른쪽으로 쓰러뜨립니다. 훅. 자, 고개는 여전히 뒤쪽을 바라보실 수 있고요. 내 무릎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만 떨어뜨리시면서 엉덩이 뒤쪽에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셋. 둘. 하나. 자, 마시면서 다시 무릎 두 개를 중앙으로 잘 세우시고요. 다시 반대손으로 무릎 두 개를 잡으시고, 다시 손끝은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시면 되죠.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쓰러뜨립니다. 반대쪽으로요.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그대로 떨어뜨리시고요. 오른쪽 어깨는 조금 더 아래로 툭 떨어뜨릴 거예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무릎 두 개를 중앙으로 그대로 세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두 손은요. 사선 바닥 옆으로 잘 내려놓을 거예요. 자, 접혀 있는 두 다리는 천정으로 쭉 펼칩니다. 이번에는 두 발을 동시에 열었다가 닫을 거거든요. 자, 천천히 내쉬면서 뒤꿈치를 더 멀리 밀어내듯이 열어요. 다리가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서 내 벌리는 게 아니고요. 허리 뒤쪽은 붙여놓고 열어줍니다. 자, 마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끌어당겨 문을 닫듯이 모으세요. 다시 둘 열어줄 거예요. 훅. 다시 끌어당겨서 모아주세요. 자, 세번더 남았습니다. 세개 다섯 번할 거거든요. 뒤꿈치를 더 멀리 허벅지 안쪽에 당겨지는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다시 끌어당겨 모으세요. 배힘더 주셔야 되죠. 다시 네 번째 멀리 멀리 뒤꿈치를 더 바깥으로 뻗어내는 느낌으로 길게. 다시 끌어당겨 모을 겁니다. 후. 자,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다시 옆으로 쭉 펼쳐서 밀어요. 자, 손으로 꽉 누르실 필요 없고요. 자, 두 손을 허벅지 안에 가볍게 툭 떨어뜨려 보세요. 자, 그런데 손의 무게 때문에 1cm 정도 더 열릴 거예요.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엉덩이 뒤쪽 들리지 마세요. 넷, 다섯, 마시면서 다시 손을 풀어주시면서 다리를 편안하게 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요. 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요. 자, 행복한 아기 자세를 할 거거든요. 무릎을 살짝 접으신 다음에 조금 많이 접으시고요. 손을 쭉 펼쳐서 내 새끼 발가락 옆에 손을 잡아요. 자, 무릎을 조금 더 낮추시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아래로 꾹 눌러서 발바닥은 천정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릎이 옆으로 많이 열렸고요. 무릎이 접혀서 왜 애기들이 다시 자기 발끝을 잡고 뒹굴뒹굴 돌면서 노는 모습 보셨죠? 그 자세를 본 따서 만든 자세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약간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줍니다.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제자리. 다시 한번 두 다리를 편안하게 길게 펼치셨다가요. 다시 접어서 편안하게 떨어뜨리세요. 자, 두 다리는 길게 펼치시고 엉덩이는 한번 들썩들썩 움직이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꿈치 나란히 모아서 잠깐 휴식 들어갈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마시고요. 다시 내쉽니다. 마셔요. 다시 내쉬어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누워서, 오늘은 서서 조금 힘든 자세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누워서 살짝 힘드실 수도 있는 자세를 한 가지 할 거예요. 자, 쟁기 자세라고 하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쟁기 자세는 두 다리를 머리 뒤쪽까지 넘길 수 있는 만큼 넘어가시는 거고요. 발가락 10개를 머리 뒤쪽까지 붙이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반복을 해서 해볼게요. 자, 두 손은 골반 옆에 편안하게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를 접어서 들어 올리셔도 괜찮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편 상태로 들어 올리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대로요. 자, 처음에는 두 다리를 들어서 편안하게 끌어 올리시고, 자, 다시 그 외의 분들은 편 상태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계세요. 자, 고개가 들리지 않도록 턱은 당기시고요. 자, 다시 내 발가락 10개를 뒤로 넘기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가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나는 힘들어요 하시면은 조금 내려서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방법을 우선은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숨 바지 마시고요. 자 내쉬면서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내가 넘길 수 있는 만큼 자 아우나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시면 여기서 버티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자, 나는 내 목표가 뒤에 넘어가는 것까지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 뒤쪽에 쇠를 박으셔서요 허리 뒤쪽이 딱딱 하시거나 협착이 많이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니까요 내가 다리를 잡고 할수 있는 만큼만 그냥 기울여서 편안하게 그것도 힘드시다면 이 자세는 쉬시면 돼요 자그외의 분들은 한번 실시해 봅시다 자두 손은 편안하게 골반 옆에 마시면서 배 힘. 꼭 주고요. 다리 반동을 조금만 이용해서 바닥에 손을 밀면서 올려요. 어우, oh, 힘들어. 하시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요. 자, 내쉬면서 내려가요. 올려서 힘을 조금 더 주고 기다리시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번만 더 올라갈게요. 자, 다시 편안하게 지금은 몸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갈 겁니다. 다시 엉덩이 힘꽉 주고 배힘꽉 주고 자 복부에 힘 줘서 달 밀어서 손바닥으로 밀어서 올라가세요. 어시아 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나요? 둘셋 손으로 미는 힘을 쓰고 계셔도 돼요. 앤 다시 천천히 떨어집니다. 후자 무릎을 잡아서 편안하게 떨어뜨려서 잠시 쉴게요. 휴. 자 이제 방법 아시겠죠? 내가 버텨서 밀어낼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잘대여하시는 분은 당연히 머리 뒤쪽까지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내 어깨 뒤쪽과 등 뒤쪽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동작이라서 허리 뒤쪽을 넘겨서 위에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면 제일 효과는 좋아요. 그래도 척추를 자꾸 둥글게 마사지 하듯이 굴려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절대로 하루 아침에 머리 뒤쪽까지 넘어가는 게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다시 접힌 다리를 쭉 펼치시고요. 자 이제 잘 되면 발가락 0 개나 머리 뒤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마시면서 두 손으로 반동을 이용하셔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결국은 내 배의 힘으로 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훅. 자 머리 뒤쪽으로 떨어지시는 분은 내려놓으시고. 힘드신 분은 되는 만큼만, 아까처럼 나요거밖에못 올라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자, 쿵 떨어질 것 같아요. 하시면은, 손으로 등을 잡아서요. 배에 힘을 주고, 조금씩 조금씩 다리 쭉 뻗지 마시고 힘 푸세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 허벅지하고 아랫배가 가깝게 붙었죠.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내려오셔서 엉덩이까지 내려오시고요. 자, 엉덩이가 붙었다면 두 다리를 편천히 펼쳐서 멀리 내려옵니다. 자, 이 자세가 절대로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어깨 긴장 풀고, 어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한 번은 쉬시고요. 제가 하는 거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갈 거예요. 다시 숨을 마시며 두 다리를 천정으로 쭉. 자, 내쉬며 바닥을 밀어서 멀리 가셔서 훅. 자, 두 손은 내려올 것 같으면 손으로 받치시면 되고요. 잘 되시면 어깨를 들썩에서 두 손은 깍지를 낄 거고요. 깍지 낀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팔을 쭉 펴서 바닥을 단단하게 누르시면 내 엉덩이는 더 올라가요. 셋, 둘, 하나, 다시. 손을 먼저 풀어내시고요. 자, 손으로 아까처럼 받치셔도 되고요. 여기를 조금 더바깥에툭힘 풀어서 받치셔도 되고요. 내가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으면 말아서 내려오시면 돼요. 자, 엉덩이를 바닥까지 쿵 떨어지지 않고 조심해서 내리시고 자 다리를 길게 펼쳐서 내립니다. 자두 다리도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고, 자 이제 많이 넘어가신 분은요 어깨 목쪽이 꺾여 있건 꺾였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도리 도리 흔들어서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다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제는 역자세를 하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다시 풀어 주는 동작이요. 물고기 자세예요. 두 다리 무릎을 나란히 붙여서 두 다리를 쭉 펼쳤습니다. 자, 오늘은요. 물고기 자세를 팔꿈치를 살짝 세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밑에 손을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엉덩이 밑에 두 손을 쑥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럼 팔꿈치를 이렇게 밀면은 등이 들리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시면서 팔꿈치로 등을 쭉 밀어서요.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가슴이 높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 둘, 자, 앞으로 말려 있었던 등을 충분히 펼쳐내고, 머리는 뒤로 떠넘겨서요. 둘,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고 있는 거예요. 셋, 다시 천천히 머리를 내려놓으시면서 다시 등 대고 편안하게 누워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팔꿈치를 세워서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자, 갈략근에 힘꽉 두 손은 바닥에 엉덩이 밑에 쑥 집어넣고요. 팔꿈치로 밀어낼 거예요. 자, 발끝은 뾰족하게 당기셔서 하셔도 좋고요. 뒤꿈치를 민 상태로 플렉스, 뒤, 저 발끝을 당겨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저는 오늘은 또 한번 펴서 해 볼게요. 허벅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을 꽉 조이시고 마시면서 팔꿈치로 등을 높이 들어서 머리 꼭대기를 정수리를 바닥에 가볍게 낮추시고요. 하나. 둘. 다 다섯 번만 버텨 보세요. 셋. 넷. 다시 머리 밀어서 편안하게 내려오시고 두 손도 풀어내시고요. 자 어깨에 힘을 풀고 자 뒤로 꺾였던 고개도 돌이 돌이 움직여서 풀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 조금 힘드셨죠? 자 호흡 세 개만 하고요. 편안한 숨 마시고 다시 내쉬어요. 마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 호흡 좀더 길어질게요. 다시 편안하게 내쉽니다. 자, 빨라져 있는 맥밥이 조금 더 제자리를 편안하게 찾아왔어요. 자, 다시 무릎을 세우셔서요. 왼쪽, 오른쪽. 내가 편안한 자세로. 자, 나는 왼쪽이 편해 하시면 왼쪽으로 올라오시고. 오른쪽이 편해하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힘든 동작을 살짝 했어요. 가끔 한 번씩 이런 동작을 해 보실 필요도 있어서요. 자, 엉덩이 들썩들썩. 자,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리 운동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깨를 편안하게. 자, 두 손은 가슴 앞에 모 합장하시고. 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